네, 다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제가 도현님부터 순서대로 개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현님께서는 사실은 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Q&A에도 되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도현님 개인의 커리어로도 사실은 커리어 피봇이라고 할 정도로 테크 기업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 소셜 섹터로 커리어를 전환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다양한 커리어들을 봐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이 사실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고 실행할 때 어떤 점을 조금 가장 고민을 해야 하고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 걸좀 조언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첫 질문부터 어려운데요. 예, 저도 남들이 보시면 아마 큰 커리어 피봇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커리어의 밸류가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뭐 나는 프라이빗에서 난프라핏으로 가야겠다라고 정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것도 되게 좋았는데 아쉬웠던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야 하는 게 되게 큰 숙제였어요. 저라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되게 코어 밸류에 있었고, 그걸 커리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꼭뭐 난프라핏의 임플로이로 일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테크 기업이 뭐 소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저에게는, 저는 필드에 직접 가서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이 고민을 안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뭔지를 되게 알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먼저 난프라핏에서 경험 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각자 아마 갖고 계신 밸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가진 기술적인 어떤 스킬을 가지고 되게 스케일러블한 어떤 임팩트를 만들고 싶은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싶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나의 시야를 넓히고 싶다, 그래서 더 멀리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빌려가기 다르실 것 같거든요. 조금 그거 먼저 생각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게 가능한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옵션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가영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비자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충을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2년 안에 내가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가야겠다, 그런 관점보다는 되게 롱텀으로 생각하시고 내 밸류를 지키면서 계속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그걸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비자 문제 이런 것도 약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운도 작용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도현님의 그런 질문이랑 조금 뭐 연결된다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지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커리어 피봇을 할 때나 뭐 이직을 할 때나 다 이제 본인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수님도 마지막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님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수님도 정리하실 때 혹시 그런 걸 정하는 팁 같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아요, 본인을 아는 거는. 저는 사실은 미닝풀네스가 제일 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이 위에 있었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런데 마침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주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너무 편했고, 그게 더 이상 놓치기 싫어진 거죠. 마치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다시는 설거지하기 싫은 거랑 비슷한, 네, 그런 게 워크라이프 밸런스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약간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거를 가치를 판단하는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내가 몰랐는데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실 할 수도 있으니까 마치 지수님처럼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선일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일님은 커리어 자체가 한국에서 시작을 하신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Q&A에도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넘어가면서 잡을 구하고 하실 때 조금 초기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문화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 즉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고요. 유학생이나 해외 취업 등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그 비즈니스 영어 또는 그 리서치를 필요한 리서치 영어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사실 공부를 통하거나 외워서 통해서 알수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팀메이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랑 스몰톡 같은 걸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초기에 미국에 갔었을 때.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 문화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쓴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곤란한 상황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 사람들이 뜻하는 거라든가 이런 말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몸소 느끼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저는 또 특별히 이제 뭐 미국 뉴스 채널이나 뭐 토크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뭐그 남자 같은 경우는 스포츠도 좋아하니까 스포츠도 뭐 추가적으로 또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려고, 영어도 영어지만 문화를 알아야지 대화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여러 민족, 특히 실리콘밸리나 이런 곳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내셔널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간의 문화, 그런 어떤 종교적 차이가 확실히 느꼈었고요. 예를 들면 저랑 굉장히 친하게 같이 근무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무슬림이었고, 같이 출장 같은 데 가면은 같이 출장 가는 길 공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절이, 일단 걔네들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그런 거를 맞춰서 같이 생활을 했었어야 됐고,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런 차이점을 점점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랑도 더 마음의 부담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오픈마인드를 갖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언어 장벽이라든가 어떤 문화, 종교 차이에 대한 오픈마인드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남겨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영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가영님은 사실 뭐 인턴부터 시작해서 실무자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한국 GM으로 리드를 하고 계신데, 그런 고민들이 실무자로서 고민이랑 리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요즘에 가장 크게 다른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점이 있으신지, 실무자 때랑 좀 다르게 고민하고 있는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거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무자로 일을 했을 때랑 그냥 지금 GM으로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직접 실행을 주도해서 결과를 내는 거가 익숙했고, 그게 되게 거기에서 큰 기쁨을 느꼈었어요. 근데 GM이 되면서 이제는 신뢰와 위임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제 큰 임팩트를 낼수 있게 그 판을 깔아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커졌다라는 거를 느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저희 회사에 계신 구성원분들이 본인이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쨌든 초기 스타트업에서 구성원으로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환경, 그리고 일을 잘 돕는 매니저들의 좋은 점들을 많이 관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눴던 그런 배움들을 이제 좀 회고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스픽에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마지막 발표에서도 뭐 짧게 언급은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실무에서 GM으로 성장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고민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는 네 분한테 공통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은 아까 뭐 선유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문화도 많이 다르고 언어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끔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슬럼프가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특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또 워낙 막 성장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막 달리는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본인만의 좀 극복하는 루틴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하나씩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영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애초에 제가 실리콘밸리 와서 느낀 건 그냥 사실 그냥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그 사람마다의 그 각각의 엣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엣지를 어떻게 하면 그냥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그냥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제가 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비슷한 느낌인데요. 사실 실리콘밸리가 특히 전 애플 갔었을 때 뭐 저랑 같이 근무하시던 한국 분들 중에는 뭐 학력고사 1등 뭐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뭐 각 대학교 1등 졸업 이런 분들 몇 분 계셨고 사실 그거 말고도 뭐 중국에서도 내노라하는 학교, 인도에서 내노라하는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분들보다 제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교를 하면서 지내려고 하지 않고 저도 뭐 엣지라고 하셨는데 저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일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별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자존감이나 슬럼프라고 느낀 적은 없었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가끔 우울해지는 경우는 좀 있었죠. 네, 그럴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뭐 와이프나 애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뭐 액티비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힘내서 일하고 그런 게 반복되는 거였죠. 네. 아,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진짜 로봇가 너무 파퓰러한 서브젝트라서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많고 지금 제 나이에 다른 분들 뭐 교수들 친구들 다 교수 되고 있고 막 네, 정말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길이 있고 자기가 자기의 베스트 이미지가 뭔지 좀 찾아보는 거 그 시간이 각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세 분과 너무 비슷한데요.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우울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는 굉장히 즐거운 새로운 걸 찾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신 거에 매우 동감을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냥 그 장소를 떠나라. 뭐 아예 그 생각 잊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극을 찾거나 나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는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좋고 뭐 재미있는 걸 배워도 되고 그냥 그런 것 자체가 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달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내가 숨 쉬는 거에 집중하는 그 순간 자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 모먼트들 자체도 너무 소중한 것 같고, 그냥 그런 다른 재미를 통해서 슬픈 생각을 떨쳐버리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꼭 애드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이 우울감이 오는 것 중 하나가 또 자꾸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되고 그런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우울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혀 나쁘지가 않은 건데 그거를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네, 저희 뭐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겠지만 한국의 스타트업 씬에서도 뭐 성장이나 그런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자기만의 값은 어떤 건지 그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한국인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 그러니까 청중분들이나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실리콘밸리에 이제 먼저 가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도 사실 이 컨퍼런스의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청중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제 다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계속 뭐 각자가 뭐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아니면 좋은 커리어를 계속 쌓아나가고 계신데, 장기적으로 혹시 뭐 본인만의 커리어 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이 있으신지, 뭐 도현님이나 가영님 같은 경우는 현재 담고 있는 그런 심플 스텝스나 스픽에 대한 뭐 골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계획 같은 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단 구글에서 하드웨어 픽셀폰을 만들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구글 픽셀폰을 더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단기적 커리어면서 동시에 이제 한국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분야에 상관없이 저는 뭐 차후에 꼭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뭐 자동차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센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로봇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꼭 일해보고 싶은 게 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저는 지금 회사는 로봇을 디자인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파운더가 언젠간 로봇을 우리도 디자인할 거야 라고 해서 꼬셔서 오긴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로봇 디자인하는 걸 하고 싶어요. 제 골은 그런 인디비주얼 완전 그 분야의 엑스퍼트가 돼서 자면서도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스픽 한국 1등 스픽 유니콘 만드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네, 제 자아 실현을 위해 제 창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심플 스텝스 커뮤니티를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들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는 꼭 지역 한정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어디에 계시든 나의 커리어는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단기적으로 또 다른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들 크고 작은 그런 목표들을 공유해 주셨는데,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네 분 연사분들의 그런 경험담 이나 이야기 들으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표에 어떻게 다가갈지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네 분, 사실 저 오래 전부터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준비했는데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